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자, 오늘은 달래 장아찌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이게 겨울에 난 달래거든요. 그 굉장히 굵죠. 봄에 나는 달래는 이렇게 안 굵거든요. 봄에는 한요 정도. 근데 겨울에는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굵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 형님이 캐서 손질을 다 해서 한번 씻어서 말려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따듬을 게 없는데요. 사실은 요런데 까맣고 좀 지저분한 거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겨울 달래가 특징이 이렇게 잎이 시골에서 캐면 이렇게 잎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마트에 파는 건 잎이 있지만 그건 하우스 거니까 잎이 있거든요. 근데 시골에서 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1kg입니다. 씻어서 제가 장아찌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조금 깨끗하게 헹군 다음에 몇번 헹궈주시면 돼요. 물이 깨끗해지면 괜찮거든요. 이거는 올리고당 종이컵 한 컵이거든요. 진간장 종이컵 한 컵입니다. 먼저 이렇게 좀 절인 다음에요. 절인 다음에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시고요. 한 30분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장아찌를 넣어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통에 딱 맞게 담았거든요. 이렇게 굵은 거는 좀 오래 걸려야 될것 같아요. 이런 작은 것부터 골라 드시고, 굵은 거는 좀 맨 나중에 좀 골라 드시면 돼요. 자, 여기다 물한 컵입니다. 자, 식초는 새콤한 거 좋아하시면 한컵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3분의 2컵 정도 넣습니다. 여기에 삭으면서 조금 숨이 죽어 내려갈 거 계산해서 좀덜 채웠습니다. 요거를 눌러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실온에다가 둘 겁니다. 이렇게 식초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온에다가 두셔도 변질 없거든요. 이렇게 하루 저녁 지났습니다. 이렇게 하루 저녁만 지나도 물이 좀 생겨서요. 이런 식으로. 그 국물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굵은 거는 사실은 푹 삭혀야 돼요. 드시기 좀 그렇고 제일 마지막에 드시고요. 먼저는 이렇게 좀 뿌리가 가는 거는 한 이틀만 삭혀도 되고요. 굵은 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꾹꾹 눌러 놓으셨다가 제일 마지막에 푹 삭으면 드시면 돼요. 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이런 굵은 거는 나중에 먹을게요. 이거는 완전 저 통마늘입니다. 통마늘 생긴 게. 굵은 거는 나중에 먹고요. 저 밑에 있는 거 먼저. 그래서 실온에 한 3일 두셔도 되거든요. 3일 있다가 요거 작은 거 이제 이렇게 잔뿌리가 드실 수 있을 만큼 삭으면요. 그 다음에 냉장고 넣어놓으셔도 돼요. 아니면 바깥지선을 하면 바깥에 두셔도 되고요. 이틀 정도 이렇게 눌러놨습니다. 달래가 좀 매운맛이 나기 때문에요. 이렇게 좀푹 삭혀야지 드실 수 있거든요. 매운 거 드시면 속이 좀 아플 수 있습니다. 숨이 죽어서 이렇게 국물에 완전히 잠겨 있거든요. 굵은 거는 지금 드시면 너무 맵고요. 놔뒀다 제일 마지막에 드시고요. 중간에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돼요. 지금 우선은요, 이런 뿌리가 좀 작은 거부터 골라 드시면 돼요. 이 간장물에 꼭푹 잠기도록 해줘야 되고요. 이제 한 이틀 지났으니까 이제 뭉 덮어서 냉장고 넣어 놓으시면서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달래 간장 장아찌가 다 됐습니다.